중국 남서부의 수강향, 구이저우성의 성도 구이향에서도 6시간이 걸릴 만큼 산골 오지 마을입니다. 새벽 6시가 갓 넘은 시간, 산길엔 어디론가 향하는 아이들이 한가득입니다. 새벽부터 어디론가 바삐 가는 길, 발걸음이 급해지고 뛰어갈 만큼 얼른 가고 싶은 곳. 험한 산길을 뛰어가다 넘어져도 마음만은 언제나 즐거운 길. 有时候下雨的时候就很累，而且有时候就像这样的天气，有时候下的那冰雹特别大，所以很害怕。 굽이굽이 산길을 걷고 또 걸어 아이들이 향하는 곳. 그 먼 길의 끝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침 7시, 하나, 둘, 아이들이 학교에 도착합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 처음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산 위에서도 아이들이 내려오고 산 아래서도 아이들이 올라옵니다. 이 학교는 인근 몇 개 마을을 통틀어 단 하나뿐인 천가제 초등학교입니다. 학교는 아직 1930년대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4, 5학년의 교실, 한 학급의 학생 수만 50여 명. 그나마 자리가 없어 올해 6학년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수업 시작 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생들은 스스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5학년 쩌위장은 이 학급의 반장입니다. 이 학교에는 유독 눈이 나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80여 년 전 지어진 이 건물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의지해 공부를 합니다. 我们算数学课哈，圆在一站，在上课之前。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의 자리를 바꾸게 합니다. 아무래도 햇빛이 잘 드는 자리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前面的光线要好一些，后面的光线不太好，所以说新冉冉他们调换位置，不影响他们的视力。
이 학교의 학생 수는 모두 140명. 그런데 선생님은 7명 뿐입니다. 그나마도 2명은 선생님이 모자라 마을 어른들 중에서 모셔온 비정식 교사입니다. 오래된 건물 하나로는 늘어나는 학생을 감당할 수 없어 지금 새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사장 옆에 허름한 가건물. 이곳은 저학년과 유치부 학생들의 교실입니다. 그런데 교실 곳곳에 단잠에 빠져든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업 시간에 잠이 들었는데도 선생님은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적게는 5살, 많게는 7살인 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새벽 행군과 같은 등굣길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도 선생님도 학용품도 어느 것 하나 풍족한 것이 없는 학교. 그래도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 피곤한 여정에도 이곳은 결석하는 사람 하나 없는 출석률 100%입니다. 20kg짜리 쌀 두 가마니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는 이 사람은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 왕완셰 씨입니다. 이 쌀은 한 시민단체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증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모님은 혼자 140인분의 점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那玉米饭他们自己带来的，他们自己带过来的，就是，我帮他们自己一下嘛，自己一下他们就这样吃了，现在就不用了，现在就在这里吃，回家还是吃那玉米饭的，在学校有米饭吃的，回家还是吃玉米饭啊，土豆啊什么的，就没有那么好了。 그나마 이렇게 점심을 줄 수 있게 된 것도 2년 전부터입니다. 그 전엔 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쌀밥은 집에서도 구경하기 어려운 게 이곳 형편입니다. 점심시간 종소리에 아래 건물 저학년 학생들이 쏜살같이 산으로 올라옵니다. 점심시간은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힘든 줄도 모르고 뛰어오르는 점심시간입니다. 밥 먹는 순서는 저학년부터입니다. 배식대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섭니다. 점심시간에 빠지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감자와 옥수수 농사를 주로 짓는 이곳에서 쌀밥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아닙니다. 집에서 주로 먹는 것은 옥수수에 쌀을 조금 섞은 옥수수밥 아니면 찐 감자입니다. 그만큼 이곳에서 쌀밥은 귀한 음식이죠.
吃，哎呀，没吃早餐就乖，就在学校里面吃这一餐。한 명도 결석하지 않고 먼 길을 걸어 학교에 오는 이유. 거기엔 이 쌀밥도 있습니다. 학교에 오면 우선 집에 남아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래 친구들과 만나 재밌게 놀 수도 있습니다. 또 배불리 먹을 수도 있죠.이 아이들에겐 학교가 제일 행복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 먹고 난 후의 설거지는 고학년들의 몫입니다. 물이 귀한 산골이라 물을 아껴가며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점심을먹고나면30분정도놀이시간이있습니다. 고학년 남자아이들은 자치기가 제일 신납니다. 저학년아이들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며 친구들과 어울립니다.작은것하나로도친구들과함께하는것만으로도충분히재밌습니다. 翻开我们语言这一章。它都是一个圆形，是不是？是。那我教你们圆规有没有？有。啊，拿出来，你们现在试着去画一个圆，看能不能画啊。오늘수학시간은컴퍼스로원그리기선생님은저번시간에준비물로컴퍼스를가져오라고학생들에게일러뒀습니다그런데교실곳곳에서컴퍼스를가져오지못해빌려쓰는학생들이눈에띕니다컴퍼스가없는학생들은연필두개를지지대로이용해원을그립니다이렇게나수업에열심인학생들이왜준비물은챙겨오지않았을까요你们圆规没有买到人举手。为什么没有买到？家里挣钱困难，舍不得用钱，所以没跟爸妈讲。你们圆规呢？为什么没买？也就是为什么？因为没钱。没钱。是。那上西安呢？因为没钱。而且感觉很远。用步伐很难走到那里。啊，你的呢？没钱。没有钱。我叫你们回去买，有没有跟家长说？没有。没有。你为什么没有买到圆规呢？因为，爸妈挣钱都很不容易，况且我也很舍不得跟他们讲。因为钱呢，很来之不易。那你为什么没有买到那个圆规呢？因为爸爸妈妈挣钱都很难，所以没有买圆规。컴퍼스하나도사기어려운열악한환경그래서선생님도준비물을쉽게내주지못합니다老师，我想问一下，为什么这么多的学生没有买这个圆规呢？也就是说。他们的原因啊，我问过了，就是说家里面的条件不是很好，加上我们这个街离我们学校很远，所以他。이학교에서가르치는것은
단 두 과목뿐입니다. 국어와 수학. 여러 과목을 배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선 글을 읽고 셈을 할 줄 아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면 학교 수업은 끝이 납니다. 아이들은 다시 이 산길을 걸어 집으로 향합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두세 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래도 학교를 오가는 길엔 언제나 웃음입니다. 为什么会这么的努力，这么的辛苦的要上学呢？因为我的梦想是走出大山，所以要向梦想出发。那父母都在这边，为什么你要走出这个大山呢？因为在这里父看着父母也很辛苦，而且做的事又多，很累，所以要走出这里。 배운 게 없어 힘들게 살아야 하는 부모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봐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이 험난한 산길을 걸으며 학교를 오가게 했습니다. 이 산을 벗어나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배움뿐이라는 걸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을 넘게 산길을 걷다 보니 숨이 컥컥 막힙니다. 가는 길 산등성이의 한 이웃집에 들러 물을 얻어 마십니다. 초여름의 햇빛은 벌써부터 갈증을 부릅니다. 그나마 요즘 같은 초여름은 다니기 괜찮은 편입니다. 每天都上学吗？你觉得是什么时候是最累、最辛苦？下雨，下雨，你把黄泥水吹起，沾黑。因为梦想。那你的梦想是什么？走出大山。 평범하지만 가장 이루기 힘든 꿈이기도 합니다. 두 시간을 좀 넘게 걸었을까? 공동묘지가 보이면 마을에 다 왔다는 뜻입니다. 부모들도 나와서 아이들이 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6시가 넘어 도착한 집. 쩌우이장은 부모님과 조부모님, 여동생과 같이 이 집에서 삽니다. 집은 흙벽이 그대로 드러난 옛날 집입니다.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쩌우이장은 풀을 베러 가야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돼지며 닭 모이를 챙기는 것은 쩌우이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료를 살 돈이 없어 가축들은 돼지풀이라 불리는 이 풀을 먹여 키웁니다. 아빠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다 허리를 다쳐 지금 쉬고 있습니다. 제 할 일을 끝내자마자 쩌우이장은 숙제를 하기 위해 교과서를 챙깁니다.
저우이장은 이 학교에서 1등을 내놓은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입니다. 그 많은 숙제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교장 선생님 역시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가정 방문하는 날. 처음 찾아간 집은 상시 양의 집입니다. 欢迎。哎，挺好的。这是大哥，这是他弟弟。 상시 양의 아버지는 올해 60을 넘긴 나이에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어머니는 둘째를 낳다 그만 눈이 멀었습니다. 农家肥哈，嗯，两个孩子在学校里面呢，学习成绩也比较好的。但是呢，这个作为听说他母亲算不是命，靠他的这个父亲60多岁啊，来抚养这两个孩子，心里挺不是滋味的。在农村啊，靠着一个劳动力60多岁的老人来养活这三个人口。 엄마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사 준비에서부터 자질구레한 집안일까지 모두 형제가 도맡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농사일이 바빠질 때가 오면 형제는 농사일까지 거들어야 합니다. 나이든 아빠 혼자 다 하기엔 무리입니다. 현실이 아이들의 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看到有前途的孩子，爱读书不能带书读，心里面挺不是滋味。又看着这些孩子辍学在家，或者外出打工，心里挺不是滋味，挺难受的。 가정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등교 준비는 새벽 4시가 넘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니 보내긴 하지만 졸업이 다가올수록 부모님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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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에 갈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 희망 하나로 살아가는 아이에게 어떻게 그 말을 건네야 할지 알지 못해서입니다. 삶의 터전이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천연과도 같은 이 산. 오늘도 아이들은 이 산을 넘어 학교로 갑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한참인데 아이들이 모두 학교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수업 중 갑자기 책상 하나가 부서진 겁니다. 이 학교의 책상은
학교 역사와 똑같이 80년이 넘은 것들, 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가난한 산골 학교에 새 책상을 마련할 돈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옷도 구하기 힘들어 기존의 것을 빼서 다시 써야 하는 정도입니다. 얼기설기 어떻게 책상을 고치긴 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고쳐서라도 쓸 수 있는 게 다행입니다. 다시 부서질까 조심조심 교실로 향합니다. 아, 站立，我担心怕它再次掉下，所以我用手扶住抬进来。 조금 늦게 시작된 오전 국어 시간. 그런데 공부하는 쩌우 의장의 얼굴이 왠지 어둡습니다. 오늘 쩌우 의장은 수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먼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쩌우 의장은 이 학교에서 1등하는 우등생. 수학 시간을 놓쳐야 하는 게 화가 납니다. 쩌우 의장이 점심을 먹지도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건 오늘 집안일을 거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어귀 공사 현장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서로의 집에 일이 있을 때마다 일꾼을 부르는 대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며 품앗이를 합니다. 오늘 쩌우 의장을 급히 부른 건 산을 개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되는 건 근처 텃밭을 일궈 가꾸는 감자와 옥수수입니다. 1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이 마을 사람들의 한 해 평균 수입은 27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막노동을 하러 갔다가 허리를 다쳐 돌아왔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 요즘,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은 아들이 학교를 관두고 농사일을 도왔으면 하는 겁니다. 집안 형편을 잘 아는 쩌우 의장 역시 수업에 빠져 속상한 마음을 부모님께는 내비치지 않습니다. 对，就是因为看到父母都忙得很辛苦，所以希望他们就是少做一点，要能必须得好好的学习。 잠시 한숨을 돌리는 시간. 아버지는 아까부터 쩌우 의장의 눈치를 보며 자꾸만 머뭇거립니다. 오늘은 아들에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我们家里的情况很苦，我一人找钱供不到你们几个小孩读书，你怎么办？没办法读书的话，我会去找另外的。哦，我这个要读，要读啊！姐姨不行，姐姐读书，她又要读，你又要读，那个妹妹又要读，我就没有办法扶持你们读书了。还有你妈妈又生病了。 我就怎么办呢？我就不行了，抚养不起啊。这个吃嘛，在这地方你种那里，你那里不要，又不能给你买油品的。
既然你做不到，不然你身边也做不到，还是带着学生这，那去图书馆里要做白忙哦。其实你背不到背着，虽然喉咙那给我打住他，对象给我割草，这些类似的给我做。我跟着老师讲，我讲，我们落在这地方嘛，我讲，跟我讲，你没得干，我没得找你。이런상황을생각못해본건아니었습니다그래도희망이있어이생활을견딜수있었습니다나肯定是我要会跟他讲一些心里的话而且呢如果没有机会读书我想我应该发挥自己的潜能去做另外的事也看能不能做其他的如果就那样的话父母都免把就是不让我读书就是一直坚强让我不读书的话那我会去想做其他的就今天那水吧喧哗曾告诉我你这样走过大地知道你心中的每一个角落甜蜜的梦啊谁都不会错过终于迎来今天这欢聚时刻水千条山万座我们曾走过每一次相逢和笑脸都彼此铭刻在阳光灿烂欢乐的日子里我们手拉手啊想说的太多星光洒满了所有的童年첩첩이마을을둘러싼높은산이산은아이들에게세상과그세상으로나가는꿈을가로막는벽이었습니다그사이로난멀고좁은길학교로가는그길은아이들에게단순한등교길이아닙니다그길끝에희망이기다리는그것은꿈을향해가는길입니다